는 기쁜 마음과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감이 교차했던 순간이었는데요. 하지만 이때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. 잘했어. 수고했어. 재원이와 즐거운 하루를 보낸 혜진 씨가 노을이 지는 도로를 달려 지금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? 큰애 학교. 캡슐. 큰애 다니는 요리학교. 미국에 있는 CIA라는 그런 학교예요. 뉴욕에 도착한 뒤 편하게 쉬지 못해 피곤할 법도 한데 혜진 씨는 자신의 몸보다 그리웠던 조카들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. 아마 수업하는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첫째 조카 재훈이는 얼마나 더 늠름해졌을까요?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건물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우와. 잘 지냈어? 네, 잘 지냈어. 이 건물을 수업이라고 이제 로스홀이라고 여기서 수업 다 학생들 수업 있고 강의 있고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이 건물이 되게 크겠다. 응? 너무 예쁜데? 여기 한국의 그 호텔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고 스카우트 한다고 그럴 제의도 있었어요. 저는 이제 생각에 그래도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젊을 때 조금 더 고생 하고 배우면 아무래도 그게 더 좋겠다고 했고 이모가 뉴욕에 있는 동안 오랜만에 만난 새 가족이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. 자신들을 보기 위해 먼 길 마다않고 바다를 건너온 이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한데요. 오, 나도 세상에 아프지 않은데? 이거를 하나씩 사서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을 재훈이에게 챙겨주는 혜진 씨. 이럴 때 보면 정말 엄마나 다름없습니다. 저에게 이모란 엄마 같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고 네, 제가 앞으로도 평생 사람을 모시고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.